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은, 프린트, 그죠? 2페이지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무슨 등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그게 핵심 단어는, 제목에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등이 핵심이다. 등은 비전형 담보를 규율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담보? 비전형. 그래서 그 적용 범위 나오네. 무슨 범위? 적용 범위. 민법의 담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그 줄 치고, 그걸 뭐라노? 전형 담보, 그지? 전형 담보를 제외한, 다시 뭐, 전형 담보를 뭐, 제외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재산권의 담보를 뭐 한다? 규율. 무슨 담보를 규율한다? 비전형 담보. 그지?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게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한번 빨리 대라. 전형 담보 어떤 게 있노? 저당권, 전세권, 질권, 요 세 개. 유치권은 안 배워준다. 다시. 그럼 만약에 다음 중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 빨리? 저당권, 질권, 그 다음 뭐, 전세권. 됐습니까? 전세권 안에는 저당권이 들어있다. 그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빨리? 민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잘 내놓은 게, 그거는 여러분도 완전히 있고, 완전히 뒷북치는 그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지. 이게 막 이 책에 있는 내용, 아까 전형적인 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좀 그 전형담보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법을 적용한다? 민법. 아까 몇 개 있노? 세 개.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전세권. 그거는 그지? 그렇게 나온다. 그 외에 이제 등기 등록을 하는 건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전형담보. 무슨 담보? 비전형담보고, 그 다음에 뭐? 피담보 채권이 무슨 대차라 해야 되냐면은 소비대차라 해야 된다. 무슨 대차? 소비대차라 해야 된다. 무슨 대차? 소비대. 그럼 소비대차는, 그럼 딱 지문에 세 개 나온다. 소비대차 줄 땡겨갖고 뭐 해야 되겠노? 빌리면서, 뭐 하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다. 다시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그건 무슨 대차? 소비대차고. 그 다음에 뭐라는 말이 붙으면은, 대금이라는,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일단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가? 그럼 아까 그 지문에 쭉 여러분이 읽어갖고, 이해, 개뿔이다. 딱 해갖고 끝에 뭐, 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담법 적용한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뭐라는 말이 붙으면은?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은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그럼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 지문에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렇게 해야 무슨 대차? 소비 대차고. 그 다음에 3번. 예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예약 당시에 담보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해야? 초과. 무슨 과? 초과. 자, 근데 여러분 양도담보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그지? 그럼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자, 그럼 원래는 무슨 건 설정해야 정상이고? 저당권 설정해야 정상이지, 그지?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너가 지금 내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해놔. 소유권 이전해놨단 말이지. 양도담보. 얼마 빌리고? 1억 빌리고. 이 집이 1억 8천인데 소유권 이전해놨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 금방 말해놔. 옛날에. 그러면 이제 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금방 보내노?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증발하고 어떻게 해? 그러면 채권자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채권자가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고 가족들도 찾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럼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나타났다 이게. 채무자한테 야 너 일주일 전에 갚을 날짜에 네 돈 갚아서 안 갚아서. 아니 갚으러 가니까 너가 없어서 못 갚아. 그런 말 하지 말고 팩트. 갚아서 못 갚아서 그날 못 갚았잖아. 집 내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차액을 청산금이란다. 옛날에는 청산금 안 줬다. 언제? 옛날에.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제 누구를 보호한다는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더라. 채무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서는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되냐면은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변제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변제기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서야 되냐면 지금은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누가 실행을 통지 빨리 채권자가 내가 소유권 취득할 거야 라고 실행 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이라는 청산기간을 경과하고 차액 청산금 얼마 8천을 줘야 무슨 수호 비로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그러면 요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만 돈 갚으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누구는 불리하지 않, 누구를 보한다 빨리 채무자. 또 청산기간 유예기간 2월 요 강행규정이다. 무조건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 이후에 매달이 지나야 된다. 2월 실행 통지하고. 그래서 채무자에게 불리할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1억 빌려주고 근데 요 집이 7천밖에 안 된단 말이지. 얼마밖에? 7천. 소유권 이전 해놨다. 이런 절차 안 받고 바로 날짜 지났다 바로 채권자 소유권 취득해도 누구는 불리할 게 없네. 채무자 불리할 게 없네. 얼마 빌리고? 1억 빌리고 얼마짜리 집 날라갔다? 7천.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담법 정의하려면 요 물건 가액이 요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 그러면 거꾸로 예약 당시에 물건 가액이 채권액에 뭐 하면 미달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그럼 가담법 적용하기 위해서 1. 비전형 담보이면서 몇 개 빼고 몇 개 빼고 빨리 세 개 어느 거 저당권 전세권 질권 그 세 개 빼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비전형 담보이면서 채권이 무슨 대차라야 소비대차이면서 예약 당시에 물건과 이게 채권액이 뭐해야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까? 무슨 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대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런 말로 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딱 한 문제 되는데 때로는 그럼 아까 실명 한 개 내면 여기 두 개 낸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서는 딱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아까 실명법에서는 아까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 배제 네 개. 특례 세 개. 국기회의는 이게. 그럼 여기는 가담법은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적용 범위 요거 적용하느냐 안 하냐 요거 적용 범위 요 적용 범위 되려면 몇 개? 세 개. 요 충족돼야 적용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들어간다 이게. 무슨 차? 절차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딱 해갖고 이거 아까 특별법 요 딱 진대에 돼 있지 이제 그냥 오늘 특강이다 특강 완전히 특별법 됐습니까? 딱 지는 거지. 막 해갖고 가담 설명하는데 선생님 막 책을 읽거나 책 출처갖고 이러면 빨리 어디로 천일생한테 와야 된다 이게. 그거 들으면 안 된다. 이거 가담법이나 실명법이나 아까 뭐가 중요하다? 유형 그런 게 딱 그 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그럼 이제 절차 들어간다 이게. 무슨 차? 절차 들어가는데 자 양도담보를 가지고 먼저 설명한다. 무슨 담보? 양도.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해놨잖아 그지? 예를 들면 뭐 1억 빌리고 예를 들면 1억 8천 소유권 이전 해놨다 하자. 자 그러면 채권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 무슨 기가 되고 빨리 변제기 이후에 변제기가 됐는데 채무자가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변제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실행을 통제한다. 예. 누가 통제하노?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또 시스템 돼야 된다. 자,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이라는 유예 기간이 되는, 이거는 청산 기간이라는데, 청산 기간 매달 2월. 요거는 강행 규정이다. 무조건 2월 거쳐야 된다. 예.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행 통지는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될 게, 서면 또는 뭐 구두로도 된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구두 잘 없거든. 그니 법적 절차 전부 다 증거를 남기는데 이거는 뭐로도 된다? 구두. 자, 실행 통지하는데, 자, 뭐를 통지하느냐 하면은 요 물건을 평가한다. 뭐를 평가한다? 물건. 물건 가 얼마냐? 누가 평가하냐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누가 평가한다? 자기 마음대로. 높게 평가, 낮게 평가. 낮게 평가하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어쨌든 목적물 평가에 평가에 빼기 선순위 채권액. 그럼 선순위 채권액은 두 가지다. 됐습니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면은 이게 바로 무슨 금이 되냐면은 청산금이 되는 게, 무슨 금? 청산금이 되는데, 그 이쪽 프린트에 다 있죠, 그지? 예. 그럼 자, 누가 평가노?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게, 누구 마음대로?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잖아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적? 주관적. 평가하고, 여러분, 요거는 와 빼노? 채권자가 갚는다. 채권자가 자기가 떠안기 때문에 뺀다. 예를 들면 선생 이해가 안 가네. 자, 갑집에 어리 임차인입니다. 요 뭐 임대인인데 요 집이 지금 여기인데 요 임차인이 1억 7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에 살고 있습니까? 1억. 자, 그러면 요 갑의 소유권을 누가 병이 이전받으려고 하면 얼마만 주면 이전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자기가 인수하면은 3천. 왜? 1억 빼기, 2억 빼기 1억 7천 하니까 얼마? 3천 주고 소유권 이전 받았잖아, 그지? 그럼 요 뺀 금액은 나중에 누가 갚아야지? 병이 갚아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뺐다. 요거는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갚는다. 여기서는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그래서 요거는 누가 확실하게 책임진다? 빨리? 채권자가.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는 실행 통제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지나고 무슨 금을 지불하였을 때,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됐습니까? 청산. 그러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무조건 지나야 된다? 2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실행 통지의 상대방인데,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자, 1번 누구? 채무자. 2번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3번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이거 어떤 사람이고,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우리 저번에 저당권 할 때 했잖아요. 이거. 뭐 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변제. 요거를 요 세 명을 채무자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 등?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네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 뭐? 후순위 무슨 권자? 담보권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대항력을 갖춘, 무슨 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임차권자인데, 됐습니까? 임차권자인데, 자, 요 누구의, 요거는 후순위 담보권자 등 이렇게 표현한다. 예. 후순위 무슨 권자 등, 담보권자 등 이렇게 표현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평가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평가? 채권 마음대로 평가인데 선순위 채권에 왜 뺀다?
채권자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갚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통제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을 빼고 청산금을 누구에게 먼저 통제하냐면 통제할 때는 누구에게 두부리로 나누어서 자 누구한테 먼저 통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받아가라고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 그럼 청산금은 거꾸로 누가 먼저 가져가고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가져간다 빨리 채무자 등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돼야 된다 예? 자 그럼 다시 평가는 누가 평가합니까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 그럼 이 평가에 대해서 채무자 등은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갚으면 끝난다 그래서 요 평가하는데 평가 한번 평가해서 채무자 등은 이의 제기할 수 없고 다툴 수 없다 그 다음 또 이런 문제를 보면 채권자는 다툴 자기가 평가해놓고 다툴 수 없다 선생님 왜 그런 거야 2월이라는 유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할 때 1억으로 평가했는데 2개월이 지난 동안에 8천만으로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하면 누구 채권자 채무자 전부 다 다툴 수 없다 자 그러면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 누가 먼저 가져간대 너 후순위 그러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요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때는 청산기간 내에 자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 원래는 경매 신청하려면 무슨 기가 돼야 되노 변제기가 돼야 되잖아요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은 무슨 기가 안 돼도 요거 잘 나온다 무슨 기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누구 변제기 빨리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 아직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되죠 뭐 하자 경매하자 할 수 있다 뭐 하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돼야 된다 그럼 결국 요 평가액에 다툰 길인다는 건 이것도 후순위 담보권자는 다툴 수 없고 뭐 무슨 기가 안 돼도 자신은 원래는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변제기가 돼야 되거든 자신은 아직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경매로 간다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거 딱 나온 거 다 끝났다 벌써 실행 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요 두 사람 왜 누가 책임지니까 그렇지 또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요 두 사람 요런 거 나온단 말이지 그럼 하고 요거 아까 요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불만이 있는 경우는 청산기간 내에 아직 자기는 무슨 기간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고 만약에 그럼 실행 통제해가지고 통지하고 나서 매달 땡 2월 땡 하고 무슨 금을 주면은 청산금 주면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채권자는 결국 실행 통제하고 매달 2월 하고 청산금을 줘야 완전히 소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뭐 실행 통지를 했건 안 했건 안 가면 뭐 아직 청산금 아직 안 준 상태에서는 아직 완전한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뭘 때만 요거 선의의 때만 그대로 마다 유효 됐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전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그럼 나중에 채무자는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잖아요 그지? 그럼 채무자가 딱 돈 갚으러 가니까 이미 처분해버리고 없더라 그럼 어떻게 돈은 갚기는 갚아야 되고 돈 갚으면서 이제 소유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금방 뭐래 너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소유자가 되기 전에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빨리 선의일 때만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보는데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래서 아까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요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프린터 보면 청산에 무슨 청산과 처분 청산과 기속 청산이 있는데 담보권자가 됐습니까 먼저 뭐 재산권을 취득한 후 간단하게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일단 순서가 중요하다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청산금 주면은 이걸 무슨 청산
처분청산이라고 그러고, 기속청산은 담보권자, 채권자가 먼저 뭐 청산금 주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는 거 됐습니까? 그걸 무슨 청산? 기속청산인데, 우리는 자, 요 양도담보에서 언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빨리 청산금을 뭐하여야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하냐. 그래서 먼저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니까 무슨 청산만? 기속청산만. 그래서 요 가산법에서 넣자 처분청산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오직 무슨 청산만 허용한다? 기속청산. 처분청산 절대로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매달 2월하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이 지나야 된다? 2월.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청산? 빨리 기속청산. 다른 말로 그거 있네. 사적 실행. 무슨 실행? 왜 사적 실행이라는 말 쓰냐 하면은, 자, 채권자가 요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하고 청산금 주고 소유,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지. 그래서 사적 실행 이런 말 쓴다. 그걸 다른 말로 뭐, 권리 취득에 한 실행. 되겠습니까? 같은 말, 세 개 같은 말. 다시 무슨 청산? 기속 청산. 다른 말로 사적 실행. 다른 말로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요 변제기 후에 언제든지 채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실행 통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통지하고? 실행 통지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목적물 평가, 누구 마음대로 평가한다? 빨리 채권자가 주관적 평가에게서 담보권자의 채권액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올라가서 뭐 선순위는 두 개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대항력을 갖춘 뭐 선순위 임차권자, 요 선순위 채권액을 왜 뺍니까? 채권자 자신이 뭐지니까? 책임지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면 무슨 금? 청산금. 그럼 이런 실행통제의 상대방은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무슨 자 등? 채무자 등. 요 채무자 등에는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채무자 등에게 만약에 특히 채무자 등이 여러 명일 때, 금방 보내 놓. 모두에게 통제하지. 한 명이라도 빠졌다,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되겠습니까? 채무자 등에는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아까 통제하는 이유는 청산금 받아가라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채무자 등에게는 통제하고, 누구에게는 통제하고, 빨리 채무자 등에게는 통제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는 통제 안 해도 실행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고, 단지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몇 번 줘야 되노? 두 번.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뭐,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노?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설명하고 있지. 이 줄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되는 거야. 그러면 책 읽어봐도 이게 이제 된 상태에서 책 읽으면 되는데, 이거 안 읽고 책 줄치면 띵하다, 이거. 이 강의 안 듣고 가담법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통지도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1차 통지, 채무자 등. 도달하면 지체 없이 2차 통지. 후순위 담보권자. 그러면 2차 통지는 안 해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단지 이제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채무자에게는 통지 안 하면 아예 실행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청산 기간 매달 2월. 그다음 청산, 만약에 이렇게 변제기 이후에 만약에 당해갖고 뺄 거 빼보니까 청산금이 없더라. 그래도 통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이 경과해야 된다. 2월. 그 다음에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 아까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있다 나오면 OX, X. 채권자 채무자는 다툴 수 없고, 후순위 담보권자 순위가 빠졌네. 무슨 순위? 후순위 담보 목적물 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그거 잘 나온다.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이
원래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무슨 기가 돼야 됩니까? 변제기가 돼야 돼. 근데 이건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청산기간 경과 후에 매달 땡 2월 땡 경과 후고 그러면 청산금을 뭐하여야 지급하면은 양도담보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지. 이미 무슨 건 이전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니까 양도 청산금을 지급하여 채권도 가등기담보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이므로 동시행으로 본등기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그러면 간단하게 거꾸로 채무자는 누가 채권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즉 양도담보는 청산금 주기 전에 됐습니까? 가등기담보는 무슨 등기가 되기 전에 본등기 되기 전에 변제하면은 뭐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 근데 채권자는 무슨 금을 줘야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노? 청산금. 그건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기하로 아까 양도담보의 경우에 뭐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아까 무슨 제3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뭐한다? 유효. 이게 이제 무슨 담보? 양도담보에서 깨끗하게 설명이 되고 가등기담보는 역시 마찬가지다. 가등기담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담보? 가등기담보. 자, 갑이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저당권. 그러지 말고 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놔라. 무슨 등기 해놔라? 가등기. 그치? 가등기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가등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효력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치? 자, 해놨는데 그러면 요 가등기 담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됐습니까? 채권자는 실행을 통제해가지고 매달 땡, 2월 땡 해가지고 나중에 청산금 지급과 아까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청산? 무슨 청산? 아까 귀속청산, 다른 말로 무슨 실행? 사적 실행, 다른 말로 권리취득에 한 실행.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 있대. 자신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하면 일단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금방 물었노?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세 번째 배당 참가할 수 있다. 무슨 참가? 배당 참가하는데 그럼 이럴 때 자신이 경매를 청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매할 때는 배당에 참가할 때 이때 가등기를 뭐로 보느냐 하면은 저당권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몇 개 빨리 세 개 할 수 있지만 양도담보는 오직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무슨 청산만 귀속 어느 게 훨씬 더 채권자에게 유리? 가등기 담보가 훨씬 유리. 됐습니까?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슨 청산만 빨리 귀속청산만 하는 거. 자, 그 다음 다시 여러분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는 게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와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죠? 권리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쭉쭉 있어도 국가가 뭐만 면밀히 지켜보고 있노? 소유권만. 등기특별조치법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공부 좀 해라.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던 그 두 개 해가 만약 60일 경과됐는데 아까 탈법 목적이 있으면은 3일절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법 목적이 없으면 등록 3개에 해당하는 5배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일 때는 항상 등기관이 원인이 뭔지 서류를 제출하시오 한단 말이지. 그 원인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며칠? 60일 지났는지 아닌지 조사하고 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는 며칠이 지나도 60일 뭐 그런 기간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양도담보는 무슨 권 이전이니까
소유권이니까 원인이 뭔지 제출하시오 하잖아. 그러면 무슨 뭐로?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라고 제출하면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무슨 담보? 담보 목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도담보라는 게 표시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가등기는 그냥 오리지널 가등기, 그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무슨 지날 가등기? 오리지널 청구권은 보존의 가등기일 때도 원인이 매매예약, 담보일 때도 뭐 매매예약이라고 기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됐습니까? 법원은 한번 법관을 가리킨다.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몇 부류로 나누어서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순수한 가등기면 하나, 목적만. 순수한 가등기면 뭐? 목적만. 담보 가등기면 뭐? 목적, 원인, 채권 전부. 채권에 을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 뭐 하여야? 최고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 됐습니까? 예. 왜? 법관이 등기부를 볼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등기부에 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순수한 가등기면 말소보다 빠르면 사람 없고 늦으면 소멸하고 담보 가등기면 아까 뭐 채권액 하고 신청하면은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는다 이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끝. 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요 656 몇 페이지? 656. 이거 꼭 외워야, 기억해야 된다, 이게. 특별법은 뭘 기억해야 된다? 유형, 그지? 시스템.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그럼 가등기가 몇 번? 1번. 저당권은 몇 번? 2번. 그럼 이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지. 무슨 담보권자? 후순위.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을은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다 지금. 지금 됐습니까? 예. 을은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OX? X. 이건 동시행 문제지. 변제하면서 뭐 받아야지 빨리? 영수증. 말소는 방해 제거. 이거 지금 무슨 이행 문제고, 1번은 무슨 이행 묻고 있노? 동시행. 돈 갚으면서 뭐 받아야지? 영수증. 말소는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 후행 의무. 막 이것만 해갖고 막 하면 안 되고, 뭐, 민법 전체 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그, 엔진이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된다. 1번은 무슨 이행 문제다? 동시행. 2번, 갑은 청산기간. 몇 월? 2월. 기간 중에 가등기에 본등기 마치면 그 본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맞죠? 예. 그래서 맞는 것 지금 찾잖아, 그지? 청산기간 몇 월? 2월.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했다. 무조건 2월은 강행규정이다.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 다음, 3번. 을이.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액에 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다. 청산금은 누가 먼저 챙길 수 있노? 후순위 권리자.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근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병은 후순위 권리자다. 저당권. 청산기간이 지나면 병의 그
그의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자,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 경매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 전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무슨 기간이 경과하면은, 청산기간이 경과하면은 안 된다. 경매하려면은 뭐 2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 신청해야 되니까. 그 다음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 소유권 정의 취득하면은 됐습니까? 자, 경매가 되면 모든 담보는, 여러분,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럼 여기도 담보가 등기잖아요, 그지? 무슨 가등기? 담보가 등기니까 정의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658 갑니다. 658. 1번. 1번 요런 것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로 잘 내는 거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거. 요런 식으로. 자,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양도, 이건 동산 양도 담보니까 소비대차는 맞는데, 무슨 대차는 맞는데, 소비대차는 맞는데, 이건 뭐 등기 등록하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 하면 답은 몇 번? 1번.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건 동산 양도 담보지. 무슨 양도 담보? 동산. 근데 뭐 하지 않는다? 등기 등록 안 하죠, 그지? 그러면 요 2, 3, 4, 5 꼭 봐야 되죠? 요거는 뭐,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빌려주고. 이건 빌려주고니까, 이거는, 이거 소비대차다. 꼭 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주고, 빌려주고 나중에 쌀 10가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 담보.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 주고? 빌려주고. 그 다음, 그래서 가담법 적용하고 2번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 원에 뭐하고? 매각하고 1년 후에 매도인이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환매하기로 등기한 경우. 여러분, 환매와 재매매 약을 뭐라 하냐면은 매도 담보라는 말 쓴다. 자, 근데 여기 이게 잘 봐라. 요. 옳지 팔잖아요. 매도인. 요건 뭐 매수인이잖아. 그지? 하고 나중에 집 사가오잖아. 그지? 예? 요 조심해야 될 게 요 환매, 이건 요 환매잖아. 그지?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는 거 재매매 약이잖아. 그지? 그 두 개는 여러분, 요게 조심해야 될 게, 매매하면 물건이 기준. 매매하면 뭐가 기준? 물건. 근데, 환매와 재매매약을, 이걸 매도담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담보? 매도. 이게 이제 담보 나오면은 뭐가 기준이냐면은, 기준이 돈이 기준이다. 돈 누가 주고? 누가? 매수인이 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무슨 자? 채무자지.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뭘 가져오노? 집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담보라고. 그럼 나중에 뭐 돈 돌려주면 대파는 형태로 집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무슨 담보? 매도담. 그래서 요 매도담, 환매와 재매매약도 가담법 적용한다. 다시 환매와 재매매약도 무슨 법? 가담법 적용한다. 아, 이럴 때는 가담법 적용할 때는 기준 돈. 돈 누가 주고? 매수인이 돈 주고, 매수인은 채권자, 매도인은 뭐?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집 가져온다고. 무슨 형태로? 매매 형태로 가져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다시 돈 돌려주면은 뭐 하는 형태로? 대파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뭐가 기준? 돈.
그거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은 무슨 매고 빨리 환매지. 무슨 매? 환매. 얼마에 1,000만 원에 집 가져가고 1년 후에 다시 뭐 1,000만 원과 이자를 다시 가져오는 거. 어쨌든 환매하면은 환매나 재매매약 들어가면은 무조건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뭐가 기준이다 빨리? 돈. 그 다음에 역시 1,000만 원을 대여받는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의 채권자 앞으로 이전한 거. 이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역시 빌리면서 하니까 소비대차잖아요. 요거는 뭐 5번은 뭐 가등기 담보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거. 가등기 담보권이란 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단지 등기만 누가 앞으로 해놨을 뿐이지 채권자 앞으로 여전히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 빨리 채무자 설정자가 자유롭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우리 기속청산 2월땡하고 청산금 주는 거 무슨 청산? 기속청산. 채권자는 실행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한번 평가하면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아직 청산금 안 줬는데 아까 본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대로 뭐다? 유효.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다 항상.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모두 통제하여 효력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근데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 안 해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고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 변제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로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러분 건재당하고 똑같다. 건재당은 최고액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건 기재 안 하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그럼 가등기 담보는 그냥 가등기만 하지 금액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가등기에서 담보하는 건재당처럼 가등기 담보야 나중에 그 후순위보다 뒤에 발생한 채권도 자기 그 가등기 담보에 포함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저당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다. 건재당. 그렇지?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금 나왔네. 무슨 금? 대금 하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과실의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죠? 다시 이미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빨리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자가. 그래서 2번 정답. 3번 무슨 청산만 허용? 기속 처분 청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여러분 아까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와야지. 가등기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후 저당권자 즉 후순위 담보권자입니다. 무슨 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불만이 있으면 경매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한 개만 더 보고 자 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엑스 토지의 가등기 담보를 취득하였으나 을이 변제기 채무를 모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설명 중 틀린 건 했습니다. 자, 갑은 엑스 토지 경매.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아까 기속청산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제3자가 경매로 엑스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어쨌든 자기는 배당받고 가등기 담보는 뭐한다? 소멸. 그럼 꼭 여러분 경매함으로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소멸한다, 한다? 한다. 그럼 다시 이번에는 무슨 매화라는 단어와 경매하면 담보권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엑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 거쳐야 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하여 무슨 기전이라도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청산기간 전에 을은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엑스 토지 소유권을 모한 경우 취득한 경우는 자 여러분 지금 이미 경매가 끝났잖아요 하면은 담보 가등기는 뭐한다?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뿐이지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하는 기속청산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거기에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기속청산할 수 있다 OX X 이미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가 이루어지면 아까 가등기 담보권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 기속청산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집합건물 갑니다. 잠깐 쉬었다.